오늘 리뷰할 제품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름도 보셨겠고 유니폼도 보이시죠? 거기다가 축구 박스까지 모두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쉬라는 버전으로 축구화 이름보다 그 버전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 버전의 축구화 네이마르의 쉬라고 그렇게 불리는 축구화를 리뷰를 해볼 거고요. 네이마르가 머큐리얼 이제 시리즈로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발매하고 있는 네이마르 버전의 그 머큐리얼 그 카테고리에서 나름의 리미티드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축구화를 리뷰를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사실 박스를 까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 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하이퍼 베놈의 메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랬고 하이퍼맨을 계속 신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머큐리얼 지금 모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 네이마르가 하이퍼 베놈을 바뀌었던 시기에 제가 나이키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경기를 챙겨보고 축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사커 바이블이라든지 푸티 헤드라인 이런 데를 보면서 축구를 어떤 걸 신는지 제가 네이마르에 대해서 봤죠. 근데 네이마르 하이퍼베놈 팬텀 2 버전에서 이제 가피가 좀 단단하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이키 측에서 제품에 대한 똑같은 제품을 가져오다가 이제 소비자에게 다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재에 이제 좀 다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충격적이었던 그게 어떤 거였냐면 네이마르가 그 축구화를 안 신었어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에서 어떤 소재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니트의 안에 겉감의 팬텀 1 버전에서 니트의 부드러운 그런 이제 굴곡구조 형태에서 폴리우레탄을 얇게 도포해서 실제로 굉장히 차용감이 부드럽고 발에 신고 축구공을 찰 때 피팅감이 굉장히 좋은 축구였습니다. 하이퍼맨 1은. 근데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그 인조 이제 가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극세사라고 표현된 인조 가죽이라고 표현되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극세사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딱딱한 인조 가죽을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이마르가 신질 않았고 진짜 웃겼던 게 그 이제 머큐리얼 10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0 시리즈 그 머큐리얼에 겉에 이제 카피만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뭐 팬텀처럼 보이게 해서 계속 신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브라질 축구 선수를 모티브로 했던 모렐리아, 그러니까 미즈노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축구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었고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머큐리얼 같은 경우는 테이진사의 극세사를 써서 실제 가죽의 가피의 그 얇기 10하고 이제 11 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웠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호평이 있는 축구화였고 그런 관점에서 네이마르가 넘어갔고 제가 더 느꼈던 건 나이키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스타니까 왜냐면 호날두 이후로 가장 나이키의 차세대 축구 스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네이마르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네이마르가 그렇게 넘어갔고 더더욱 웃겼던 건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자기 브랜드, 그러니까 자기의 이 뭐지 별도의 자기 리미테이션 나오더라도 카라가 올라있는 슈퍼플라이를 신지 않습니다. 그 더더욱 웃긴 거는 그 하이퍼베놈에서 이제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을 때 똑같이 말 그대로 심장하고 주먹, 용기와 그 열정이라는 그 컨셉으로 그렇게 나왔었죠. 거기서도 광고에서는 하이컷을 신고 있는데 또 웃긴 게 실제 플레이할 때는 절대 그 하이컷을 안 신고 로우컷만 신었던 그 장면만 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이마르가 그러니까 목이 있는 네, 카라가 있는 다이나믹 핏이라고 나이키에서 호칭하는 네. 제품을 신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 유추를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봉코님하고 그 논점이 있죠. 이제 그 플라이 니트 제품 자체가
그걸 선택하는 게 싹스핏이라는 거를 두고 이걸 선택을 하는 건지 이 제품에 대한 그 착용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한편으로 소재에 대해서 니트를 썼기 때문에 그 발목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고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두 가지 좀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플라이 니트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제품 플라이 니트 로우컷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을 좀 접고 본코님 생각으로 넘어간 게 뭐냐면 결국에 올라와 있는 이 다이나믹 카라 자체는 싹스핏이라는 그 디자인적이라든지 기능적인 그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이키 측에서 계속 개발해서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기능성보다는 착용감에 관련된 문제 그렇죠 착용감에 양말처럼 편하게 신게 하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발목에 다이나믹카라 올라왔을 때 이 공간에 이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패딩을 한다고 해도 이미 디자인 발목까지 올라와서 이 끝에서 이렇게 그걸 조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발목의 일체감 그리고 발 뒤쪽 부분을 잡아주는 패딩감이라든지 여기 두툼한 부분에 대한 그 연결 부분에 대한 그 착용감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저희가 그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 뭐 올드부츠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데 발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리안들이 대부분 그 맨발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한 브라질리안들의 그 축구 선수들이 축구에 갖고 있는 어떤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들이 나이키도 초기에는 그랬었고 그 다음에 미주노가 그렇죠. 대표적이잖아요 모릴리아 같은 데서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뭐 다이나믹 핏에 대한 그 네이마르의 그 색악 그러니까 목이 있는 게 필요 없고 로컷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편안함 그러니까 불편한 장식이 붙어 있는 정도가 다이나믹 핏이다 이런 생각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이제 그 큰 맥락에서 그 안에 범주에 있는 거고요 카라가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이겨 그러니까 내가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공간이 있고 올라와 있는데 계속 발을 움직인다 자체가 불편하다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부분인 거죠 말 그대로 그걸 날리고 발 밑에 여기를 밀착감을 하고 발을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그런 컨셉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에 대한 머큐리얼의 그러니까 시작은 사실 R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R7이 아니고 저는 R라인부터 머큐리얼에 대한 제품을 봐왔고 그 R라인에 재밌던 건 R7이라는 선수가 등장하면서 R7이랑 바턴을 이어받고 메인 캐릭터에서 계속 가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또 머큐리얼로 오면서 뭐 사실 R7이라는 그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또 많은 이슈라든지 지금의 또 이제 많은 인기가 좀 줄어든 거에 반해 다른 좀 차세대 그런 옛날의 느낌이 항상 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엘리트 버전의 말 그대로 로우컷 버전의 네이마르 엘리트 FG 그리고 AG 두 제품을 비교해 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프로의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프로 제품이라는 거는 엘리트보다 한 단계 아래 한 단계 아래 제품이고 네. 이 프로 제품 같은 HG의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유는 가성비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품을 봤을 때 이쪽 제품 퀄리티가 뒤지지 않는 거에서 이야기하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베이퍼 시리즈에서 최근에 나온 이 로우컷 슈퍼플라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베이퍼에서 가장 실패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니트를 사용하는 소재에 대해서 플라이 니트를 안 썼다는 점에서 제가 착용했을 때 느꼈을 때 끈을 조였을 때 예전에 그러니까 플라이 와이어의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좀 더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발을 잡아주는 니트의 이제 니트하고 제가 이전 베이퍼 제품의 소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실망스러운 것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네. 주시죠 그 먼저 저 제품이 요번에 나온 제품에 이제 별칭이 쉬라고 되어 있죠. 네. 별칭이죠.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제 그런 거죠. 유명한 선수라면 누구나
매스컴이든 언론이든 팬들이든 여러의 야유와 기대와 그런 평가, 평판이란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관중들이 자기한테 그런 상황이나 그런 걸 보낼 때 자기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서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입증해내면서 상대방,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죠, 표면적으로. 근데 뭐 다른 리뷰어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이마르가 홈구장에서도 쉬하나요? 아, 너무 재미없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오해 경기에서 쉬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너 입 닥쳐라 이런 건데 홈에서도 홈 팬들을 대상으로 입 닥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진 않겠죠. 아마 이제 OA 팬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까지 잘라주시고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농담은. 축구는 OA 때만 심겠네요. 아, 그만합시다 제발.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에이지 제품이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FG 제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두 가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맨 처음에 네이마르 선수가 레알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제품에 아니면 SG를 신었던 것 같은데 그 제품을 신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이 제품에 대해서 축구화를 갈아 신고 나왔죠. 그리고 월드컵을 하기 전에 이 축구화를 신다가 돌연히 에이지 축구화로 제품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 다른 축구 리뷰 그런 곳에서 말을 했지만 시즌 중에 자기가 익숙하던 축구화에서 새로운 축구화를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존에 신던 축구화를 신은 상태에 플레이하는 상태에서 경기에서는 훈련 중에는 이제 새로운 축구화를 계속 테스트하고 잘해봐야 익숙하게 만들죠. 근데 그건 인정하지만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하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G 모델이 어쨌든 네이마르한테는 FG보다는 훨씬 그라운드 그립성이라든지 볼 컨트롤에서도 유용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선수가 축구화를 교체한다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축구 그라운드에 써야 할 나의 그 가장 필요한 장비인데 그걸 교체했다는 이유는 뭐 좋으면 교체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했고 그 교체한 상태에서 최근까지도 에이지 스터드를 신었더라고요. 패스 지금까지 봤는데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제 봉코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FG 스터드 자체가 본인의 발에 뭐 압력이나 뭐 여러가지 불편함, 근데 스터드 모양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이제 견지력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제 트랙션, 이제 발에 씹히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발 그대로 압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스텝을 밟을 때 불편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질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직관적으로 누가 알 수 있지 둥그런 뽕을 쓸수록 발을 넣었다 빼는 것 자체는 워낙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축구화를 선택하는데 네이마르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들고요. 되게 국내 지금 리뷰어들은 뭐 그 트랙션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트랙션의 예를 들어서 스터드의 모양이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그 트랙션이 더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네이마르가 지금 신고 있는 그 원형 스터드는 이제 그런 데서 뒤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네이마르처럼 예를 들면 다양한 드리블 기술을 갖고 있고 발 기술을 갖고 있을 경우에 스터드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그 방향 전환에서 지금 통상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화 리뷰에서 보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과는 다른 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